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가 있습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현대 기아차의 그 차량 경량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 천연가스 부족 그리고 중국 전력난 등으로 인해서 POM을 생산하는 경쟁 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동사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 원재료인 메탄올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반기 매출액이 31%, 영업이익이 39% 증가했고요. 올해 기업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5,180억, 영업이익은 450억으로 작년 대비 30에서 4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작년 9월의 시세는 분기 최대 실적과 수소 테마로 고점 대비 월간 180%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지수 하락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224일선을 중심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224일선을 지지선을 받으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고 매수가는 현재 지금 저가가 11,600원에서 11,700원에서 등락폭을 거두하고 있는데요. 이 매수가는 11,700원에서 12,000원 중심으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고 손절가는 11,450원, 목표가는 1차 14,000원, 2차로 15,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경쟁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